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 다육입니다. 아유, 제가 이것저것 하루에 막 한 다섯, 여섯 개 작업을 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고요. 자, 이 아이는 또 구멍낸, 구멍난 그 뚝배기가 또 등장을 했죠, 여러분. 자, 일단 깔망을 깔고요. 상토와 마사토를 아예 안 넣을 거예요. 어떤 아이를 넣을 거냐면, 제가 염자가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 일단 하나는 제가 작업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요 아이들은 제가 여름 내에 그 구멍 없는 절구 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무조건 빼놨죠. 다른 거 이제 가을, 예, 그런 거 이제 제가 합식을 한다고. 그래서 이 아이는 그대로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가 그대로 넣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흙이 또 있기 때문에. 자, 이 아이 이렇게 보시면 깡통깡통 하잖아요. 제가 이 아이를 다 100% 적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외목대만, 이렇게 목대, 목질화 된 아이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예, 놔뒀더니 지금 요런 식으로 다 위에 자구가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이제 그 뿌리에 흙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제가 방치하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수형을 잡아준 다음에 여기다가 상쿠하고 마사토를 제가 넣어서 합식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요 상태로 보관을 했다가 제가 이제 합식을 해서 뺄 일이 생기면 그때 빼서 제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자, 먼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넣었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기존에 있는 흙을 제가 담아놓을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사토하고 상토하고 이렇게 섞인 흙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 그대로 그냥 활용을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그대로. 염자가 또 너무 많으니까 제가 염자만 또 보여드리자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좀 밀렸네요. 다른 아이들은 적심이나 삽목할 때 뿌리가 별로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해주긴 하는데 이 아이는 이제 그냥 뿌리째 제가 다 뽑아놨던 아이라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방치시켜놨던 것 같아. 이렇게. 먼저 가운데부터 제가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심심한 엉덩이까지 보여주면서, 자, 넣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옆으로, 옆쪽으로 제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마사토를 제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겨울 동안 실내에서 잘, 버티라고 제가 실내로 갈 거죠. 자, 돌림판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염자가 여러분 적심을 해도 뿌리도 잘 내리고 이 아이는 물꽂이도 잘 되고요, 여러분 뿌리도 잘 내리고 그래요. 자, 이렇게 했다면 자, 이 아이 갖고 이제 부족하고 여기 공간이 많이 남죠. 네, 여기 공간 안쪽으로 제가 또 염자가 또 있어요. 엄청 많아요. 염자 이 아이 보이시나? 적심을 해서 뿌리가 내린 아이. 이 아이도 그대로 방치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공간에다가 제가 합식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합식을 하는데 어쩌냐? 뿌리가 내릴 때까지 굉장히 기다리는데 이제 이 아이를 좀 말려줬으니까 다시 꽂기 좋게 자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깡통하게 잘라서 이렇게 뽑아줄 거예요, 그대로. 가운데다가. 이 아이는 돈나무죠, 여러분. 돈나무. 우리 일본 구독자님 중에 오죽하면 돈나무 엄마라고 닉네임이 그러세요. 네. 요즘은 이제 계정이 두 개가 있으셔가지고, 오키 돈나무 엄마. 네, 이렇게 통하시죠. 유튜브에 보시면 아주 유명하답니다. 그리고 밤에도 실방을 켜놓고 계시기 때문에 수면유도 그 실방을 켜놓으세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 번씩 가셔서 좀 도움 좀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 노트북은 여러분 혼자는 못 가는 것 같아요. 같이 여럿이 더불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뿌리가 났는데 또 잘랐어. 잘라서 그냥 이렇게 꼽아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다가 다 이렇게 꼽아줄 거야. 이렇게.
그러면 또 하나의 멋진, 네, 이렇게 돈나무, 예, 네. 나무가 되는 거지. 나무야, 나무 여러분. 봐봐. 이게 나무가 아니라고 어떻게 볼 수가 있어. 그쵸? 이렇게 심심해. 가운데 꼽아줘, 빈 공간에. 그냥 이렇게 꼽아주기만 하면 돼, 여러분. 별거 없어. 자, 이 아이도 그냥 적심. 사이사이 빈 공간을 이렇게 꼽아줘. 그 다 하나같이 뿌리 안 내리는 아이가 없다니까. 이제 신기할 것도 없어. 내년 되면 진짜 돈나무 박사가 되겠어, 나도. 이렇게. 이 아이도 뭐 하나로 키워도 되겠지만, 저는, 돈나무 이 아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잘 자랄 수가 없어. 아, 이 아이 보세요. 돈나무 같이 생겼지만 돈나무가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구멍이 생겨. 이 아이는 우주봉남. 요 구멍이 생겼죠? 보이나? 가운데 구멍? 우주봉남. 돈나무랑 비슷한데, 입장 나올 때는 돈나무랑 비슷하고, 여기 구멍이 생겨. 나중에 나팔처럼. 이거 우주봉남이야. 제가 막 여러 아이들을 하도 섞어 놓으니까, 이제 헷갈리진 않죠, 여러분. 여기다 빼곡하게 이렇게 꼽아줄 거야. 실내에서 잘 자라라고. 그냥 꼽아주면 돼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어, 여러분. 이렇게. 뚝배기 분에다가, 이렇게 볼까, 멀리? 이렇게. 이렇게 깨알처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자 다육이었습니다. 바이.